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월 24일 수요일인데요. 신성 델라테크의 경우에는 오늘 5% 이상 돌파 자리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뚫은 모습이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는 어디까지 이번 돌파 흐름이 이어질지, 앞으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지만 신성 델라테크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돌파 자리는 어디까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신성 델라테크의 호재는 어떤 게 있는지까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신성 델라테크의 경우에는 이 삼각수렴 자리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해주는 LK95 관련 중국의 시은 일정으로 박스권 상단을 가볍게 뚫어주며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나와주며 현 위치까지 신고가에 도달된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게 왜 그러겠어요? LK99 이 초전도체 물질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강한 변동성을 띄운다는 것은 시장의 수급을 이끌고 있다는 거고, 오늘과 같이 시장이 강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도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오히려 돌파 자리가 나오고 있다. 이 초전도체 섹터의 대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돌파 자리 또한 상승 탄력이 확대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수익률과 상관없이 신성 델라테크는 종목 자체의 수급이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신성 델라테크의 경우에는 지금 명백한 두 가지의 호재가 남아있어요. 첫 번째로 LK99 정부의 재검증 이슈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죠. 두 번째로 LK99 중국의 시연 일정, 이 두 가지의 LK99 관련 명백한 호재가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끌 수밖에 없어서 현 위치 신고가가 뚫리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신성 델라테크의 경우에는 제가 앞으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면서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만원 부근까지 도달했을 때 라운드 피겨 자리의 저항 구간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앞으로 신성 델라테크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돼요. 자, 라운드 피겨 자리가 뭐예요? 신성 델라테크의 호가창 한번 보시면 지금은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만원을 넘어가는 순간 이때부터는 500원 단위로 거래가 될 거예요. 즉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이 기준점이 라운드 피겨 자리, 신성 델라테크의 경우에는 10만원 부근이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가 될 겁니다. 자, 이 라운드 피겨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시세가 이렇게 과하게 올라간 자리에서는 라운드 피겨 자리에 저항을 맞고 시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자리에서는 라운드 피겨 자리에 지지 흐름을 받으며 시세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신성 델라테크의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돼요? 첫 번째로 라운드 피겨 자리의 저항 구간이 얼마나 강하게 발생하는지, 두 번째로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이것 또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성 델라테크의 LK99 관련 기대감이 어디서 소멸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여태까지 신성 델라테크의 경우에는 LK99 관련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LK99 관련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되는 순간엔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오며 하락 국면 자리까지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신성 델라테크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을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앞으로의 고점 자리를 예측한다는 건데, 이 가격 전략 또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신성 델라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신성 델라테크의 매매 타점을 제공해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2월 15일 금요일날 박스권 하단 구간 3만원 이하 가격에서 LK99 재검증 이슈와 중국의 초전도체 시연 일정이 남아있으니까 박스권 하단 구간인 3만원 이하 가격에서 비중 30% 매집하라고 분명히 지난 최저점 구간에서 매집 끝내드렸습니다. 그러면 현 위치까지 대략 80% 이상의 수익을 확보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남겨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신선 달라트크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 최 고점 자리에서 잡아드려요. 누구한테?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앞으로 신선 달라트크 최상단권에서의 매도가 귀신같이 잡아드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 뿐만 아니라 제가 한 달 전에 지난 조정 위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점이 있는데 제 지난 영상, 한 달 전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 2천억에서 3천억가량 들어오면 이건 무조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강한 시세 분출 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 위치에서는 박스권 내에서 단기적으로 횡보하면서 앞으로의 시세 분출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입을 하기보다는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시세가 눌렸을 때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매집 타점을 확실하게 잡으면 된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남들이 신선 달러테크 완전히 끝났다고 손절하고 다 떠나라고 말하고 있을 때 저 혼자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 4차 파동 자리를 대비해서 무조건 매집을 견고하게 끝내둬야 앞으로의 4차 파동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한 달 전부터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른 유튜버들처럼 내가 수익을 내줬네 안 내줬네 떠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분명히 문자로 신선 달러테크의 매매 타점까지 상세하게 잡아드리면서 신선 달러테크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력으로 분명히 검증해드렸고 앞으로 나올 상승 파동에서도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린다고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서 앞으로 신선 달러테크의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어떻게? 010-469-9671 웹번호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신선 달러테크의 정확한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웹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자, 신선 달러테크의 경우에는 앞으로 강한 돌파 자리가 나올 때도 어떤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위치 대략 -20%에서 -30% 하량의 조정 위치가 동반된 상승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는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 지난 파동과는 다르게 쌍바닥 자리를 그리면서 올라가기보단 -20%에서 -3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동반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은 지난 4차 파동 상승 초기 자리에서 완전히 소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선 달러테크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킬 수 있을 만한 악재는 전혀 없다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오는 자리에서도 단기적으로 눌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선 달러테크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확실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지 신선 달러테크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 세력에게 물량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 위치에서 세력들에게 털려버리면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 올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상승 추세도 자세히 보시면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에서는 -20% 가량의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다시 지지 흐름을 보이며 시세를 말아 올린 모습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에서도 이 정확한 변동성, 이 변동성에 따른 가격 전략을 확실하게 구사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지금 신선 달러테크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점에서 물량을 잡았는데 물량이 얼마 안 잡혀서 비중 추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상승 추세 하단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눌릴 때 65,000원에서 70,000원 부근까지 시세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이 상승 추세 하단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눌리는 위치에서는 제가 정확한 매집 단가 잡아드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연출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신선 달러테크의 정확한 매도가 앞으로 나올 최고점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는데 지금 윗꼬리가 왜 나오고 있어요? 상승 추세 상단 구간에서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에서도 정확한 가격 전략으로 신선달러 특급 확실하게 매집 끝내 두시고 앞으로 반등 위치에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오면 이 상승 국면의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번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또 신선 달러 특급 강한 반등 위치 이어지면서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인 10만원 부근까지 돌파 자리 나왔을 때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강한 돌파 자리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하지 않아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현 위치에 80% 이상 수익이 확보된 만큼 현 위치에서 수익을 놓치고 있어도 앞으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에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웹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010-469-9671 웹번호로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봇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봇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봇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러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쓰러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쓰러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쓰러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